김연아로 대표되는 여자 피겨에 비해 기반이 약했던 남자 피겨가 최근 힘을 내고 있습니다. 현대무용을 훈련하면서 예술성을 더해 이준형, 김진서 선수가 국제대회에서 의미 있는 기록을 만들고 있습니다. 정현숙 기자입니다. 음악과 하나 된 몸짓. 전문 댄서 못지않게 안무를 소화하는 이들은 남자 피겨 선수인 이준형과 김진서입니다. 시작한 지 3개월째 배우는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. 예술성을 높이는 현대무용을 통해 남자 피겨는 한 단계 성장했습니다. 이준형은 주니어 그랑프리에서 사상 첫 금메달을 따내며 파이널 진출을 확정했고 김진서도 남자 피겨 역대 최고점 기록을 세우며 상승세를 탔습니다.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패트릭 첸 등 세계적인 선수들의 훈련은 춤 수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 시선 처리나 표정 연기에서 마음이 도움이 되고요. 그리고 몸 쓰는 게 좀 더 많다 보니까 체력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. 남자들이 감정 표현에 익숙치 않은 한국 문화의 특수성. 현대무용은 그 틀을 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. 조금 더 관중들이 보기에 많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도록 서서히 좋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초면은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돼요. 현대무용을 앞세워 발전을 거듭하고 있는 남자 피겨가 평창을 향한 희망의 불씨를 꽃피우고 있습니다. KBS 뉴스 정현숙입니다.